이번 영상은 인피니트 건틀렛에 관한 영상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최종 보스로 알려진 타노스, 그리고 타노스가 끼는 무기 인피니티 건틀렛.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쿠키 영상에서는 타노스가 아무것도 박혀있지 않은 인피니티 건틀렛을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왜 인피니티 건틀렛을 끼는 타노스를 보고 열광했을까요? 코믹스에서는 타노스의 무지막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인피니티 건틀렛을 끼고 손짓 한 번으로 우주 50%의 존재를 지웠으며 우주적 존재들의 공격을 받고도 무사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와 코믹스의 세계관은 다르기 때문에 코믹스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설정은 함께 가져가니 사람들은 인피니티 건틀렛을 낀 타노스를 보고 열광한 것입니다. 토르 천둥의 신에서는 건틀렛이 이스터에그로 등장했으며 그 건틀렛은 타노스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등장하는 인피니티 스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는 콜렉터가 6개의 특이점들이 모여 인피니티 스톤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각각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영화 속에서 핵심이 되는 소재로 보여졌습니다. 제일 처음 등장했던 테사렉트는 푸른빛을 띠며 스페이스 스톤으로 공간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그에 맞추어 퍼스트 어벤져에서는 테사렉트에 의해 우주와 연결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에서는 테사렉트의 힘을 이용해 로키가 지구로 넘어왔으며 치타우리 종족을 불러오는 포탈 장치를 만들 때 사용되었습니다. 에테르는 리얼리티 스톤으로 붉은 빛을 띠며 작중에서는 무한한 파괴력을 가진 고대의 힘으로 표현됩니다. 토르 다크월드에서는 그 힘이 우주의 빛을 빼앗기까지 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용자의 생명력을 갉아먹는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쿠키 영상에서는 콜렉터에게 맡기기 전 인피니트 스톤이라고 언급했으며 따라서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브는 파워스톤으로 보랏빛을 띠며 그 힘이 너무 막강해 주변을 쓸어버리는 무지막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색 에너지가 주위를 파괴하며 행성까지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멤버가 힘을 합쳐서야 겨우 제어할 수 있었고 웬만한 사람은 쉽게 제어할 수 없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타노스는 오브를 회수하길 원했으나 뜻대로 되질 않았고 그의 수중엔 아직 인피니티 스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인드 스톤은 노란 빛을 띠며 치타우리 셉터 로키의 창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호크 아이를 포함한 몇몇의 인물들이 정신지배에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니 스타크에게는 그게 먹히지 않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가슴에 박힌 아크 원자로가 그 힘을 방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는 토니 스타크가 마인드 스톤 안에 거대한 의식이 잠재되어 있음을 느끼고 울트론을 만들기도 했으며 그것이 비전의 모태가 됩니다. 토르는 비전이 희망이라고 했으니 앞으로 일어날 인피니티 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두 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발견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의 스톤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는 푸른 테사렉트와 붉은 에테르, 보랏빛 오브와 노란 마인드 스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초록색과 주황색의 인피니티 스톤이 빛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타임스톤과 소울스톤입니다. 타임스톤은 시간 정지나 시간 여행뿐만 아니라 늙음과 젊음을 포함한 시간에 관련된 능력이라면 그 어느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소울스톤은 영혼을 보거나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등 영혼 관련된 능력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초록빛의 인피니티 스톤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착용하는 목걸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시간 능력이 표현됨에 따라 타임스톤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며 목걸이 또한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영화의 개봉이 2016년 11월이니 그때 돼서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건 주황색 소울스톤인데 과연 어디에서 등장하게 될까요? 아직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까지 많은 영화들이 남아있으니 천천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타노스가 인피니티 건틀렛을 장착할 것이기에 영화는 분산되어 있는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테사렉트는 아스가르드에 위치해 있으며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테사렉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에테르는 콜렉터가 가지고 있었으나 그의 수집실이 폭파됨에 따라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오브는 노바 행성에서 보관 중이며 마찬가지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에서 오브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마인드스톤은 비전의 머리에 박혀있으며 그는 지구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인피니티 워에서 그 내용이 다뤄지며 타노스와 어벤져스의 전투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현재 영화에서 타노스는 남을 이용해 계획을 실행할 뿐 직접 나선 적은 없습니다. 어벤져스 2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쿠키 영상에서 직접 움직일 것이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박혀있지 않은 인피니티 건틀렛을 낀 것으로 보아 앞으로 영화에서 그가 어떻게 등장할지 기대됩니다. 많은 히어로들과 타노스의 전투, 과연 그 전투가 어떻게 그려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